grand finale of our Round the World review, the Hot Box takes you out to the alley with Miss Adelaide and her alley kitten.네,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1955년 미국 작품 Guys and Dolls 뮤지컬이에요. 그 감독은 조셉 L. 마킨 웨크츠라는 사람이고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나오는 그 캐스트들은 이제 말론 브란도,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 진 시몬스 and then 비비안 블레인이라고 호화 캐스트죠. 그렇게 봤습니다. 어제 그저께 한 4분의 1 정도 보고 어제 다 봤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영화라서 한 그 러닝 타임이 무려 한 2시간 30분이 돼요. 150분이니까. 어쨌든 봤는데 이 영화를 이제 보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우선 이제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보편적인 그 요즘 영화의 어떤 그 트렌드로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좀 사멸된 장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그 이 하나의 이 중요한 이제 박스 오피스 를 끌어낼 수 있는 이제 장르로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을 했었던 어떤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40년대 이렇게 뭐 60년대부터는 거의 그 그렇게 못했는데, 근데 그런 그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가 뭐 다시 이렇게 부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부극 같은 경우에는 뭐 황금기가 있었지만은 서부극이라고 하는 게 사멸된 장르는 아니거든요. 서부극 현재도 서부극이 나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고 뭐 언체인드라고 해가지고 뭐 그 퀀틴 타란티노가 이번에 어젠가 공개를 했죠. 어제 공개했죠. 12월 25일 1912년 뭐 그것도 웨스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뮤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거의 이렇게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뮤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사멸된 장르고 그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뮤지컬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락키 호러 빅처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니까 뭐 이렇게 뭐 싫어하진 않냐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이렇게 그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50년대 영화를 특별히 좋아하느냐 클래식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요즘 이렇게 조금 오래된 영화를 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이 Guys and Dolls 그 우리나라 이 제목을 하면 이제 아가씨와 건달들이라고 하는데 절묘하게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Guys and Dolls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가씨와 건달들. 건달들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어떤 남자 캐릭터들이 그 갬블러들이 나오는데 어쨌든지 간에 왜 봤느냐. 이게 시립도서관에 이제 DVD가 있었는데 딱 하나예요. 근데 이 동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사는 이 현대를 사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보게끔 하는 어떤 그 봤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 영화가 이제 상영됐을 당시 뭐 이렇게 살았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후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다라고 하면은 아마 비슷한 그 동기가 작용했을 거예요. 비슷한 동기가 그 왜 봤냐? 난 말론 블란도 때문에 봤거든요. 말론 블란도 그 아마 물론 이 영화를 누가 볼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옛날 영화고. 근데 이제 내 얘기는 이 영화를 봤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말론 블란도를 보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에 해서 좀 굉장히 그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애착이 가는 나의 어떤 스타는 누구냐라고 했을 경우 사실 내가 고백을 하자면은 요즘 그 사람이 좀 그 좀 꼬여서 인생이 좀 안 좋은데 그 멜 깁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좀 개인적인 어떤 애착이라든지 뭐 그런 게 걸 떠나서 누가 이제 훌륭한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외국 배우 중에서 잉글리시 스피킹 월드의 그 배우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사실 이제 그 로버트 드니로를 사실 그렇게 요즘 좀 맛이 갔지만 사실 그 전성기 때 70년대라든지 80년대까지 전성기로 봐서는 굉장히 그 이 훌륭한 액터로서 이제 로버트 드니로를 인정을 하고 내가 그러니까 액팅 때 그 사람의 연기를 한번 감칠맛나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맛으로 영화를 본다. 그 액터의 연기를 연기 때문에 영화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나의 시작은 뭐냐 로버트 드니로부터 시작했고 그 또 뭐 이렇게 알파치노라든지 그 뭐 잭 니콜슨 이런 사람들을 내가 뽑는데 그 연기파죠 연기파.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이 그 영화는 그 사람 예, 연기를 보기 위해서 연기를 보는 것만 해도 이제 좀 설릴 정도로 연기를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알파치노, 잭 니콜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서 보진 않았어요. 잘한다고는 느껴요. 근데 이제 내가 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이제 로버트 드니로는 나는 어느 정도 난 팬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나오는 영화는 그 좀 찾아서 봤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민 스트리트라든지 뭐 뱅 드럼스 롤이라든지 뭐 잘 알려지지 않는 영화까지도 이렇게 뭐 그 뉴욕 뉴욕이라든지 그거 뭐 이 킹 오브 코미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로버트 데니로를 찾아서 봤거든요. 이제 로버트 드니로를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배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트 말론 블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파 배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로버트 드니로인데 그 전 세대의 연기파 배우라고 하는 배우가 존재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연기파 배우라고 하는 어떤 맥을 누구의 맥을 사실 로버트 드니로가 이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뭐 이렇게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건 뭐 없지만 사실 이렇게 그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게 말론 블란도 그 전에 말론 블란도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다라고. 로버트 드니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말론 블란도가 과연 어떤 배우냐라는 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론 블란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을 당시에도 말론 블란도가 나오는 영화를 좀 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아포칼립스 나우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 근데 이제 말론 블란도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게 한 2000년대 중반 정도고 그 이후로 이제 말론 블란도 영화는 하나씩 이제 봤어요. 이렇게 말론 블란도가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론 블란도 그 영화를 제가 본 거는 다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하나씩 보고 있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51년에 이제 욕망의 스트리트 카 네임드 디자이어 욕망의 이름이라는 전차 이거 봤고 비바 자파타 1952년 작품 이것도 봤고요. 1953년 The Wild One 이것도 봤습니다. 54년 작품 On the Water Plant 이것도 봤어요. 그리고 55년 Girls and Dolls 어제 봤고 그리고 Young Lions 1958년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인데 불구하고 The Young Lions 1958년 작품 이것도 봤어요. 그리고 1959년 The Fugitive Kind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1961년 제 나름대로
이 서부의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원 에이드 잭 이것도 봤고, 그 다음에 조금 60년대 작품은 안 봤고, 그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대부 이거 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그것은 없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슈퍼맨 봤고 1978년, 그리고 아포칼립스 나우 지옥의 무기력 1979년 작품 봤고요. 그 1990년 이 코미디 영화 프레시맨 이렇게 봤고, 이 정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최소한 그 이후 이제 멜론 블란드가 이제 그 조연 캐릭터적인 이제 조연으로 이렇게 변신하고 이렇게 영화에 그 나오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전성기 때 그때 작품들은 그 다 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씩.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이스 앤 돌스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 거이스 앤 돌스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조금 말론 블란도에 대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오늘 무비리뷰는 끝내겠습니다. 이게 거이스 앤 돌스는 1955년 작품이고 이제 뮤지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 2시간 40분 30분이나 되는 좀 이렇게 길죠.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으로는 그 영화로 봐서는 조금 그렇게 잘된 영화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굉장히 좀 좋은 장면도 있어요. 이렇게 흥겹고 댄스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잘했구나라든지, 그리고 올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 촬영을 했고, 그러한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뉴욕 거리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야 굉장히 대작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뭐 이렇게 그 공을 들인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왜냐면 요즘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SF 영화라든지 액션 영화라고 하는데 그 당시 블록버스터라고 하면은 뭐 사극이라든지 서부극이라든지 뮤지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블록버스터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들이고 그 당시 스튜디오 시스템,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 아래에서 최고의 어떤 그 스태프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탄탄하게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내 생각으로는 영화가 너무 길고 너무 길어요. 2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는 이 플롯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이 소위 말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이제 그 의문점이 든 게 뭐냐면 도대체 클라이맥스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클라이맥스에서 뭔가 이제 대단한 어떤 이 뮤지컬이면은 이제 대단한 뮤지컬을 보여줘야 되는데 뮤지컬이 안 나와요. 이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 그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후반에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영화가 끝나버리고 이 뭔가 이제 그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게 긴장이 폭발됐다가 해소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김의 그 춤이라든지 노래든지 이런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론 블란더가 뮤지컬 배우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말론 블란더가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위키페다를 보고 이제 저도 이제 목소리를 아는데 말론 블란더의 그 직접 불렀어요. 뭐 그건 좀 창반 양론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 이 나쁜 평가는 이제 안 내렸는데, 이제 조금 내가 말론 블란도가 조금 안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말론 블란도의 연기가 너무나 이제 사실적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렇게 사실적인 장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형화된 표현주의적인 장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 그런 연기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 그 한 배우가 나오는데 네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 비비안 블레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캐스팅 된 이유가 비비안 블레인은 이제 오리지널 거이스 앤 돌스 뮤지컬 블로드웨이에 거기서 나온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한 장면 이제 비비안 블레인이랑 말론 블란도가 서로 대화를 해서 연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가관이었어요. 왜냐면 비비안 블레인은 굉장히 고전적인 연기,
그리고 좀 오버 액션, 그리고 뮤지컬적인 그런 연기를 하는데, 말론 블란도는 굉장히 그 사실적인 그 연기를 하는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이서 연기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도대체 다른 그 행성에서 온 두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너무나 이렇게 부조화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나왔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론 블란도가 이제 뮤지컬을 한다라고 하는 그 면에서 문제였던 게 아니라,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 그 좀 이렇게 구시대의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말론 블란도의 연기가 간간이 빛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 조금 부조화를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발견을 했고요. 사실 이제 위키페디아를 보니까 말론 블란도 대신 이제 진 켈리를 이제 캐스팅하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 켈리를 캐스팅했었으면은 약간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진 켈리 같은 뮤지컬의 최고인 배우를 캐스팅 안 하고 이제 말론 블란도를 캐스팅했느냐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 말론 블란도가 1955년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말론 블란도가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론 블란도가 이제 진 켈리를 누르고 뮤지컬 배우가 이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스팅됐다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그 좀 이렇게 프랑크 시나트라는 그 조금 이렇게 이 연기를 하기에는 좀 늙었다, 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제 프랑크 시나트라는 이제 춤을 추는 배우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사람은 가수이기 때문에 뭐 눈 감아 줄만도 하고 연기도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두 여배우도 그저 그랬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하나의 전체적인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게 잘 이렇게 짜여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말론 블란도. 그래서 걸스 앤 돌스가 요즘 영화를 본다든지 요즘 사람이 과연 이 영화를 꺼내서 볼까 관심을 가질까, 이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론 블란도가 하나의 그 이 배우의 연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그 진화되어 왔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그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든 배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기를 전공을 한다든지 연기를 한번 해볼까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라면은 말론 블란도는 이제 그 짓고 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말론 블란도가 연기를 정말 최고로 잘하는 배우냐? 아니다. 말론 블란도 앞에 연기를 잘 못한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말론 블란도는 그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지만은 이미 9세대의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론 블란도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연기의 반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스텝핑 스톤으로 해서 많은 더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론 블란도가 과연 그럼 헐리우드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론 블란도가 왜 이 사람이 그 대단한 배우라고 하냐면은, 이제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마틴 스콜세지가 이제 그 얘기한 굉장히 유명한 코트가 있어서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론 블란도 이전과 말론 블란도 후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론 블란도가 지금 이런 사람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뭐 이렇게 연기를 그냥 잘하는 배우 정도로 얘기될 수 있지만은, 그 말론 블란도가 나온 게 195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저런 연기를 펼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 당시는 아직도 그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반법론이 좀 틀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캐릭터, 정형화된 캐릭터에 자기 자신을 맞춘다라는 것으로 되었지, 이 캐릭터를 자기의 몸과 자기 액팅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사실적인 그거를 어떻게 보면 메소드 액팅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메소드 액팅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론 블란도의 연기랑 1950년대의 젊은 배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일단 중견 배우들의 액팅, 예를 들어서 뭐 그레고리 펙이라든지 헬린 폰드라든지
그 제임스 스튜어트. 제임스 스튜어트 연기 잘하는 배우죠. 근데 어쨌든 제임스 스튜어트라든지 게리 쿠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연기랑 말론 블란드의 연기를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틀려요. 틀리고 말론 블란드의 연기가 바로 요즘 연기자들이 하는 연기와 굉장히 유사함을 이렇게 그 발견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어떤 메소드 액팅이 뭐고 연기가 뭐냐라고 하는 이론적인 어떤 배경 없더라도 다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으로 말론 블란드랑 그 당시에 중견 그 배우라고 하는 남자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연기를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틀림을 느끼고 말론 블란드의 연기가 굉장히 요즘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배우의 연기 스타일이랑 굉장히 근접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론 블란드라고 하는 거는 마틴 스콜세지가 얘기한 것처럼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사실적인 연기가 뭐냐, 그리고 그 미래, 그 당시의 미래의 연기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걸 이제 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알파치노라든지 그 잭 니콜슨이라든지 이런 그 좋은 연기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잭 니콜슨이라든지 그 로버트 드니라든지 알파치노 연기랑 또 말론 블란드 연기를 또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론 블란드보다 이 포스트 말론 블란드의 연기파들이 더 연기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론 블란드가 없이는 그런 연기파 배우들이 과연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런 이제 1950년대 초반이라든지 그런 그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말론 블란드의 연기를 볼 때 나는 그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면은 물론 그 내가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그 무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배우들이 그 헐리우드의 굉장히 그 연기파 배우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배우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인도 사람이라면 일본 사람이라면 또 러시아 사람이라면 또 자국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연기를 잘하거든요. 헐리우드의 이제 인류 그 연기파 배우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나라에 예를 들어 무슨 프랑스 배우라든지 독일 배우라든지 영국 배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좀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 미국이랑 어떤 그 타 지역의 배우들을 이제 헐리우드에 있는 연기파 배우들을 비교를 해서는 과연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배우를 이제 배우들을 그 헐리우드 배우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만 비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한국 배우들을 특별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활동을 했던 말론 블란드의 연기랑 요즘 2012년에 이렇게 활동을 한 한국 배우들이랑 비교를 해서도 많이 떨어짐을 느껴요. 많이 떨어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좀 배우들이 좀 물론 그 배우들이라고 하는 게 그 선천적인 이 걸 타고 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인류급 연기파 배우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원래 좀 탤런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연구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그 덮쳤을 때는 더 연기를 잘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급 이제 연기파 배우들을 만드는 그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은 필요 조건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게 필요 조건일 때는 젊은 이제 배우 지망을 하는 학생이라든지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라든지 그 배우의 연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좀 말론 블란드의 연기를 좀 이렇게 그 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연기를 어떻게 틀리게 했는가 그 당시에 그 중경 배우들에 비해서 단연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거든요. 그런 거 사실적으로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미묘하고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떤 이 발견을 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더라도 어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숙지했을 경우에는 그 더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한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연기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론 블란도라고 하는 이게 배우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런 배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계속 그 우리 뇌리 속에서 사라져가는 배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런 파워라든지 루돌프 발렌티노라든지 그 당시에는 그 풍미했던 일세를 풍미를 했던 그 데스타거든요. 근데 이제 데스타라고 해서 그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영화를 봤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데스타일지언정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그 후대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인구를 이제 리플레이싱 하는 일의 단계에 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잊혀져 가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말론 블란도라고 하는 배우는 풍미를 했죠. 일세를 풍미를 하고 데스타였죠. 그 당시에 박스오피스 뭐 그런 면에서도 데스타였는데 말론 블란도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어떤 피겨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연기라고 하는 것이 배우의 연기, 영화에서 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한 그 획을 그은 어떤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말론 블란도는 지가 힘든 배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공부할 가치가 있는 어떤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담을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이 말론 블란도 연기랑 가장 좀 이렇게 좀 비슷한 연기를 펼치는 배우가 누구냐라고 나는 생각을 하냐면은 조금 내가 피식하고 웃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배우 이름을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누구냐면 난 톰 크루즈가 가장 이제 말론 블란도 연기 스타일과 비슷한 배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좀 이렇게 피지컬한 면도 비슷해요.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러면서는 몸이 탄탄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폭발적인 그 감정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하고 그 톰 크루즈가 어떻게 보면 대스타죠. 할리우드 스타고 어떻게 보면 박스 오피스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그 스타고 근데 사실 톰 크루즈는 연기를 잘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 이 틀려요. 벤 애플릭이라든지 그 키아누 리브스 이런 배우들이랑 틀립니다. 연기하는 게 연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좀 워낙 톰 클루즈가 얼굴이 잘생겼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대스타가 되니까 돈에 관련된 대스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의 연기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과소평가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연기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연기 스타일이 굉장히 말론 블란도랑 비슷하거든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톰 클루즈가 이 청춘 스타였어요. 80년대 초반에. 근데 그 당시에 청춘 스타들 중에서 지금도 살아남는 배우라고 하는 게 톰 클루즈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로블로라든지 라이프 매치오라든지 굉장히 뭐 이렇게 맷 딜런이든지 그 이제 플란시스 포드 코플라 아웃사이더에 나온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에 청춘 스타를 모아놓고 영화를 찍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살아있는 배우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패트릭 스웨이즈 데스타 됐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말년에 데스타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TV 스타 정도로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그 30년 후에도 영화 박스 오피스를 이제 이끌어낼 만한 이제 주연급 스타로서 남아있는 배우가 톰 클루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톰 클루즈가 그런 연기를 못했었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톰 클루즈의 연기가 굉장히 말론 블란도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 그 의견입니다.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 거시안 도울스 그 총점은 85점 정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졸작 정도는 아니고 잘된 영화예요. 근데 이제 그 부족한 점도 눈에 띄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말론 블란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이유에서는 별로 이제 그 추천해 드릴 만한 이유를 좀 찾기가 힘들고 다만 이제 연기를 잘하는 배우. 연기라고 하는 거
슬 정말 이렇게 바꿔놓은 그 배우 말론 블란도를 이제 조금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럼 오늘도 조금 이렇게 일찍 끝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의 그 무비 리뷰 아가샤 건달들 1955년 작품 Girls and Dolls 무비 리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